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50%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.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판매된 TV는 총 9,911만 대로 총 매출액은 542억 8,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7.4%와 36.1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우리 기업들은 75인치 이상, 2,500달러 이상의 고가 제품에 집중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주요하면서 상반기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. 매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31%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고, LG전자가 2위로 19%를 기록해 우리 기업이 전체 TV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.